실패하지 않는 기미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미 치료 3단계, 멜라닌 세포의 신호를 끊어라. 오, 아니 멜라닌 세포가 무슨 신호를 보내요? 아니 어떻게 보내죠? 어떻게? 신호가 세포. 멜라닌 신호가. 세포는 자극을 받으면 멜라닌 생성 효소를 만들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기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신호 체계를 끊어버리는 약이나 화장품을 발라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 화장품 발라서. 근데 신호 체계를 끊는 화장품이 뭐가 있을까요? 트란핵삼산이라는 성분인데요. 플라스민이라는 물질을 줄여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이게 실제 맞는 게 사실 저도 속기미가 좀 고민이어가지고 네. 피부과를 방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신 게 1, 2, 3단계가 다 중요하고 특히 이 3단계 신호체계를 끊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트란핵삼산이라는 성분이니 이걸 먹는 것과 바르는 걸로 꼭 좀 꾸준히 병행을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잘 지키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아니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3단계가 다 병행이 되어야 실패 없이 기미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자외선 차단이나 자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기미로부터 마음고생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미 치료의 핵심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신 민정 지킬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부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속기미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 힘든 것 같아. 피부 깊이면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 네,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의견이 좀 부정적이신데요. 희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미 고민인 분들께 희망을 줄 지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모셔볼게요. 지킬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기미 고민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지킬 박사 김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 김미영님 50대 맞으세요? 아니 40대 초반, 30대 후반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피부가 저보다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아 근데 기미가 진짜 없애기 쉽지 않은데 좀 화장으로 좀 가리신 거 아니에요?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와. 화장 전이라고요 이게? 이게 화장 전이라고요? 에이, 이게 화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말도 안 돼. 화장 후겠지. 광채가 나요. 아니 근데 진짜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요. 저 정도면은 사실 뭐 태어날 때부터 기미가 전혀 없이 태어난 거 아닐까요? 타고난 거지 이 정도. 그렇죠. 와 피부가 너무 좋은데? 지금 모습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3년 전 우리 지킬 박사님의 피부 과연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말도 안 돼. 진짜로? 진짜로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여기 눈 밑이랑 볼도 굉장히 많고. 어머 세상에. 아니 근데 3년 전이면 얼마 전인 건데 이게 이때는 왜 이렇게 기미가 심했던 거예요? 4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제가 늘 엄마를 모시고 병원까지 장거리 운전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랐더니 기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신 거예요?
일이 바쁘기도 했고 당시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스스로 가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게 진짜 악화 요인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게 자외선뿐만 아니라 정말 기미에 좋지 않은 게 또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에 자외선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더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은 색소 침착을 유발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미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죠. 와, 염증 반응. 염증이 진짜 위험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기미 관리를 위해서 세안법도 중요하거든요. 혹시 김미영님 평소에 어떻게 세안하세요? 평소에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도록 살살 문지르고 수건도 전용 수건으로 톡톡톡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어요. 엄청 부드럽게 세안을 하신다. 진짜. 아, 세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거의 자극 지나가듯이 그냥. 손에 그냥 힘을 빼고 하는 건가 봐. 수건도 뭔가 달라 보이고. 수건도 그냥 톡톡톡톡 이렇게 닦으시네. 저렇게. 박박 닦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기미가 심각해서 오신 우리 조연우님. 조연우님은 과연 어떻게 세안하시는지 함께 볼까요? 네. 굉장히 빡빡 문지르시네요.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문지르시네요. 자주 보던 광경이긴 했어요. 저번에 소리 나야 되는데 세수할 때 부르륵 이 소리 나야 되는데. 뻐덕뻐덕. 아,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야지 개운해서 항상 그렇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막 깨끗하게 닦으려고 오히려 되게 강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강하게 세안을 하게 되면 얼굴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극을 주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또 결국은 색소 침착 증가를 일으켜서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기미는 방치하게 되면요. 점차 주변으로 퍼지기 때문에 기미의 범위가 넓어지기 전에 무조건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김미영님은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세안 후에 아침 저녁으로 이걸 꼭 발라요. 이거요?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로션 크림? 근데 저 뭘까요, 저게 크림이? 궁금해. 나도 바르고 싶다. 와, 근데 뭐야? 진짜 이것도 생얼이죠? 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야, 근데 10년 전이랑 완전 다른 피부네요, 지금. 화장하실 필요가 없겠다. 우와. 바를 때도 항상 저렇게 웃음을 머금으세요. 약간 화장품 모델처럼 바르시죠? 네, 이렇게 되게. 근데 저 뭘까요, 저게 크림이? 궁금해. 김미영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세안 후에 얼굴에 듬뿍 발라주는 이것. 자, 여러분, 아까 1강에서 기미 관리하는 세 가지 단계 배우셨죠? 네. 자, 먼저 기미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를 쪼개고, 또 쪼갠 색소를 청소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 기미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 신호체계를 차단해야 하는데요. 지키 박사님께서는 이 멜라닌 색소를 차단하는 단계를 정말 잘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면 우리 피부 속에 있는 플라스민이라는 효소가 과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 기미의 주범인 이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드는 플라스민, 김미영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바른 이것이 자외선을 쬐어도 플라스민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막아준 겁니다. 바로 프라넥삼산입니다. 프라넥삼산. 지글지글 뿌리 깊은 속기미 관리 돕는 프라넥삼산. 트라넥삼산. 이거 성민이 형 피부도 좋게 만들어줬다는 그 녀석 아닙니까?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사실 트라넥삼산으로 기미 관리한 남자 윤성민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느라 좀 힘들었어요. 아니 성민 씨뿐만 아니라 저희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 벌써 한 통 다 썼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라넥삼산 크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와, 나만 안 쓰고 있었네. 야, 성민 씨 차에 갖고 다녀요. 저는 이제 자외선 야외 활동을 하니까 그 이후에
아, 더 팍팍 발라야 돼. 좀 바르는 게 온전한데. 아끼면 안 돼. 아껴서 발라. 그, 죄송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끼는 버릇이.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어, 남아있어. 진짜 아끼네. 저 뚜껑에 있는 것도. 눈에 바르시면 안 돼. 의외로 상당히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김이 말고는 전혀 관리를 안 하는 남자예요. 성민이요. 지혜 언니랑 아, 또 맞아요. 우리 문희선 선생님도 야, 지혜 누나는 네. 근데 한 번에 거의 반 정도로 말해요. 아니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야. 피부에 예, 예. 투자해야 되거든요. 저 무슨 휘핑크림 드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정말로 바르고 난 다음 날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화장도 잘 잘 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정말 팍팍 바르게 되는 게 발림성이 좋아서 사실 촉촉하게 잠들거든요. 저도 진짜로 열심히 진짜 바르더라고요. 만지 건조한 편인데 네. 스킨 로션, 뭐 에센스 막 뭐 다 발라도 그쵸. 바르고 나서 한 5분 지나면 아 이렇게 당기지 그래서 좀 더 바르거든요. 근데 트라이산산 바르고 나서는 이런 고민이 없어요. 한 번 바르면 그냥 당김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렇게 조금 바르는데도 기미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도 뭔가 촉촉해져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좀 광이 나네. 광이 나요? 어, 다행이다. 역시 근데 아까 전에 진짜 헤어 메이크업 할 때 선생님께서 피부 되게 좋아지셨다고 선민가에도 말씀하신 거 제가 맞아요. 옆에서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바르고 왔거든요. 트라이산산. 진짜 꾸준히 발라야 되네.